서울 고법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 이런 집행 정지 신청을 의협이 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 주 안에 이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지법에서는 각하했어요. 대체로 이런 경우 뭐 정부 정책들은 각하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고법은 좀 판단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법에서 재판장이 그거 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 자료를 그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2천 명 제대로 했나 보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근거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저 2,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냐?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라. 지금 법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구경 네, 기자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정지,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집행정지 한 곳이 열리고 있고, 법원이 지금 정부에게 증원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59건의 자료를 총 제출했는데요. 그중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직접 증거 자료는 상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0%가량은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기사 등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30%가 그나마 논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에 근거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 일체가 남아있지도 않고 일부의 내용이 요약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참석자들이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의 반론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면서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나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자료에 근거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정확한 과학적인 추계를 가지고 증원을 결정한 것이 굉장히 의심을 사고 있고요. 특히나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지난해 말에도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라는 소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위원들 8명 중에 6명이 1,000명 또는 그 이하의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이라는 숫자와 2,000명이라는 숫자는 더블 스코어여서 굉장히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증원 자체가 굉장히 그런 정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됐다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큰 결론,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을 했느냐? 주요 의사 결정의 근거가 뭐냐? 회의록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낸게 47개 자료, 참고 자료 두 개인데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 가운데 뭐 이런저런 회의록은 포함이 됐는데 정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회의록을 안 냈다는 거예요, 김성한 평론가. 그러니까 네.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계속 말 바꾸고 왔다 갔다 처음에는 뭐 했거든요. 그래 다 있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회의를 다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건 아닌데, 그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거는 법적으로 남기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총 55건이라 그래요. 55건 중에서 70% 정도는 그냥 다 공개됐던 뭐 성명이나 뭐 언론 보도 자료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 가운데 지금 회의체 관련돼 있는 자료를 4건을 제출했는데 회의록은 단한건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제출을 해야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단한 건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건 회의록을 냈는데 그 회의록 안에 23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나 같은 거다. 뭐 이런 반대 발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반대 발언들이 나오니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1시간 만에 회의 끝내고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딱한 번이 회의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회의 끝나자마자 1시간 만에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 전에 이미 2,000명 안을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체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걸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끝냈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R&D에선 자를 때하고 똑같네. 그렇죠. 아, 네. 방식이요. 그럼 어디선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회의하거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갖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요 의대 정원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정무팀이 굉장히 바쁘게 뛰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대략 한 총선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쯤, 2월쯤에 제가 아는 언론인들 중에 대통령실 전화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저기 곧 뭐 한 2천 명 정도 의대 정원 발표하면은 여론이 어떨 것 같으냐? 이게 총선 여론을 묻는 거거든. 사전에. 네. 예. 그런데 그런 의대 정원하고는 아무 전문성도 없는, 관련성도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탐문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대통령이 2천 명 발표하기 전에 이게 어떤 여론에 어떤 영향일 거냐, 더 나아가서는 총선에 어떤 영향일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전혀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논리가 저 작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2천 명이라는 깜짝 놀랄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결과를 보면은 어차피 대학에서 이 2천 명 증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판명이 나서 지금 대학마다 전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천 명 증원이 1년 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분석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요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에 맞는 공급 역량이 있느냐, 여기까지 돼야 과학적 분석이거든.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고 단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2천 명입니까? 3천 명, 4천 명도 증원하지. 그러니까 한쪽 측면을 이걸 편향을 갖고서 일단은 접근을 했다는 거, 절차적으로는 누군가 찍어내렸다는 거,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니까 의도가 선하도 결과는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중간에 타협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단계적 증언이라든가 점진적인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선거 국면에서 그냥 다 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라는 거는 뭡니까? 뭐 추진하는 거, 이재명 대표도 방향은 옳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의협 관계자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전에 전혀 2천 명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2천 명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걸 의사들 쪽에다가 먼저 설득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요. 그래도 반발이 있을 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2천 명 이렇게 해버리면 의사들이 지금 의대 늘려주기로 배정을 다 이렇게 했는데 몇몇 국립대는 아예 지금 안 하기로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대부분 교수들이 반발하기도 하고요. 학칙 개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들이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학칙 개정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고요. 근데 교육부는 또 완전히 감정으로 나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대학을 찍어놓는 그러면 우리 거죠. 그 학교 그럼 아예 내년에 네. 신입생 못 받게 해버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지금 오히려 정원을 안 늘리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뭐 치받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모양새 안 만들려고 교육부가 지금 막 찍어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가 과학 실험실 안에 실험하는 거하고 사회학에서 사회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실험하는 거는 실패하면 또 해도 되고 또 실험하고 계속 반복하여서 실험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다 안 그러잖아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실험하듯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선한 거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거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반복됐을 때 그때 법 쪽에 특히 검찰의 경험을 윤 대통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분석이라는 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검사로서
뭔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거나 굽히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 사고가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도전했던 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확신? 이게 지나치게 자기 과잉이나 이런 게 강해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은 나는 이런 게 옳고 이 방향이 맞아. 그러니까 결과도 선할 거야. 이렇게 지금 실험실에서 막 실험하듯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단순하게. 한마디로 무식한 데다가 무능하고 또 고집까지 세버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치와 척도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공론과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사회구조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었지 검증하거나 뭐 결과에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막 동원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경제가 성장해버리는 그런 시절에 공무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기한 어떤 그 다층적인 어떤 사회에다가 이 상호작용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정책을 의사결정할 때는 이 정부의 신경망이 다 풀가동이 되고 그 속에서 공론 수기가 되는 이런 어떤 절차가 중요해진 시절입니다. 이제는 계획보다는 그런 어떤 공론 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쌓아 올리는 개념으로 사회가 이미 바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저 정책 추진 방식은 뭐냐 하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질서정연하고 돌격대처럼 추진력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휘어잡고 주도해 나가는 이런 정부가 가장 스마트하다는 생각에 지금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교육부 공무원보다 일타강사가 더 똑똑하고 많은 걸 봅니다. 국토부 공무원보다 저기 기획부동산이 훨씬 더 미래를 잘 내다보는 세상이에요. 이제 스마트한 세력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기가 뭘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어이 이제는 탈이 나는 거지. 토론과 숙이 얘기하시니까 그 최근에 최재천 교수가 책을 하나 펴냈는데 제목이 숙론이더라고요. 이분 이제 통섭이라는 말도 그렇죠. 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숙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토론이라는 단어가 이미 너무 오염이 됐다. 토론은 너무 결연하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논쟁을 토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숙론이라고 썼다. 그래서 앞으로 숙론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숙론을 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숙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행정가나 장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그 정책이 사회의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연금이나 성과급을 올려주는 싱가포르 실제 그 제도가 도입돼 있대요. 좋네. 다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하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추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연금도 막 깎아버려야지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연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피드백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않지만. 실제로 이거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의사증언이 필요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가져가고. 근데 의료계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간호법 때도 나왔던 것처럼 피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까지 전부 엄청나게 직종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하고 간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의사가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메울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 건지. 이게 다 종합적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를 여기 지금 회의체에 단 한 번 논의했던 걸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 같은 것도.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앞두고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거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다가 그냥 대통령이 2000명 해. 야, 해. 아니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 초기에는 좋았죠. 그거 표 됩니다. 이러니까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서가. 폐지 줍는 분들을 꽤 많이 있으신데 그것도 또 폐지값도 내렸다고 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국 폐지가 들어오면서 킬로그램당 저기 5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4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해야 2만 원 벌어요. 그 우리 도로에 위험하게 막 그 수레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지방 중소도시가 더 심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인구 50만에서 70만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노인들이 폐지로 해가지고 그 싼 50원 킬로당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연간 20억 내지 30억 벌었습니다. 그 노인들 전체 소득이. 그런데 이마저도 안 사주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둘 없어지다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시에서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뭐 분리수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 이제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재활용 센터로 보내야 돼. 이 비용이 200억이 든 거예요. 200억에서 300억. 그러면은 차라리 그 200억에 300억을 그분들 생활보장을 해주고 이걸 근로로 인정해줘서 지원을 했으면은 시의 그 소각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기 불운시 된 거죠. 예산이 다 깎여 나가고 시작을 해가지고 재활용 센터 다 하고 뭐 싼 중국 폐지 있는데 이러니까 기업도 손놔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그나마도 기회가 없는 분은 여기 기초생활자 팻말 들고 나온다고 내가 먼저 죽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가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기 요즘 서울 시내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많이 당선이 되니까 노인들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 퍽퍽 깎아놓으니까 요즘 청소도 안 하고 길가에 담배꽁초가 옛날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그 작은 일자리라도 그 적은 수익이라도 이걸 왜 국가가 저기 뭐냐 지원해줘야 되면서 자유의 개념으로 이걸 해놓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그 10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바가 아니라 그 적은 돈이라도 안 쓰면 더 큰 돈을 쓴다. 이렇게 봐서 좀 정책을 풍부하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놈의 자유 때문에. 그다음에 뭐 돈 없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자기들의 이념에 과잉 경도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노인들 그 예산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했어요. 노인 일자리만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통계 착시 만든다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도 그때 토론 말 하고 그랬지만. 노인 일자리 이 문제는 사회 노인 복지랑 관련돼 있다. 노인 빈곤율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고민해야지 예산 깎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윤정부 들어서자마자 먼저 그거부터 손댔어요. 확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그게 그냥 가지고 주는 돈이니까 그건 하지 말고 60세 이상한테 기업에다가 돈을 주면 기업이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확 돌려버렸어요. 노인들이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일자리 줄어드니까 예산을 확 또 늘렸어요. 거꾸로. 늘리고 난 다음에 올해 선거 있으니까 올해 선거 전에 노인 또 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공공 일자리 예산 거의 대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걸로 확 다 뿌려버렸어. 그 하반기에는 지금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죠. 노인 일자리 없어지는 거야. 늘릴 돈 또 재정도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 추가될 재정 부담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는 하잘 것 없고 비루하게 봤던 노동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팩터였다는 거.
이런 점들을 계산한다면은 단순히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포퓰리즘 갖고 정책을 접근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부풀렸는가를 지금은 그런 걸 되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도 문제는 대통령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거 사회 정책을 안보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하면 정말 끔찍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총선 때 북풍이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전략자산 안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 3월에 한미연합훈련에. 2월에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역대급 전략자산이 전개될 거다. 3월 훈련에. 선거 코앞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난 밤에 잠이 안 온 게 이거였다고. 미국이.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중동 사태가 악화되니까 하나도 안 왔어요. 항공모함 하나 안 왔지, 잠수함 안 왔지, 폭격기 안 왔지, 맨날 오던 것도 안 왔어. 그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초라해지니까 북한이 대응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선거 때 안보 논쟁이 스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천운입니다. 옛날에 셀리그 해리슨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한겨레 그 90년대 말에 쓴데, 한국 국민들은 이제 중동의 불행이 한반도의 희극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익숙해질 때가 됐다. 이번이 또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안보 문제도 저렇게 그 이렇게 사회정책 접근하듯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면 그러면 외골수에 편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행히 이번에 아무 일도 없었길래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별로 윤석열 정부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었고, 아니 왜 혼자 전쟁한다고 난리냐고. 제2의 천안함 사태가 난다고 그러니까 더 안 보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미스터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 사라진 워싱턴 선언. 작년 4월에 워싱턴에 간 윤 대통령이 전략자산 전개 정례와 가시화를 하부했어요. 예. 이게 워싱턴 선언이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험대가 올해 한미연합훈련이었는데 이때는 미국이 작년에 약속해 준 대로 대대적으로 그냥 다 끌고 온다. 이게 2월까지 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개도 안 온 거예요. 이러면서 한미 관계 이게 지금 저기 엄청난 불협화음이 발생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 합의했던 워싱턴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 세력이 선거하는 데는 또 굉장히 유리한 판을 조성했고, 또 한반도에 그나마 고조되던 그 위기를 확 가라앉힌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쯤 크게 실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그것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믿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은 더 점점 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보면은 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이게 너무 좋은 문구라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브라질 신학자 알데르 카마라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왜 그들이 가난한지 모르면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성인이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약자 복지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들이 가난해졌습니까? 구조적인 거 들여다보고 대안을 만듭시다 이러면 너 공산주의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지 문제를 접근할 때. 제가 저도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디의 묘비명에 7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그중에 뭐 노동이 없는 부라든가 어떤 그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죄악이라 그랬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철학이 없는 정치, 이게 1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빈놈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 그냥 하는데 실제로는 공허해서. 예.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건진 찾고 청동 찾고 뭘 이렇게 자꾸 그 자기의 어떤 계시 확신으로 이렇게 저기 빈곤한 철학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비행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간디가 봤을 때는 7가지 제약 중에 최고의 제약은 철학이 없는 정치다. 이게 묘비명이 나와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실언을 쏟아냈잖아요. 아프리카 발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전문가들을 만나서 일종의 수업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주소 들은 얘기를 자기 얘기인 것처럼 막 유창하게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제 철학이니까 자기가 책을 보거나 습득하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이 얘기하는 말 몇 가지 주소 들어 가지고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비극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없는데 남이 들려주는 얘기가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정부 기능을 이해하는 권력자라면은 오늘날의 이 정책 결정이나 하나의 어떤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완성돼가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유능한 관리자가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참 우리도 슬프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런 연구가 너무나 많이 돼 있고 축적되어 온 이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어떤 그 진화되어 온 이런 어떤 우리 사회 체제에 대해서 저런 권력자가 나오면 우리가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믿을 수 있나?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비용입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시니까 역시 정치를 번지가 아주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아니 오늘 사회자가 갑자기 품격이 있어져가지고 내가 좀 당황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내가 좀 맞추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 예.